저축상을 받고요. 이분만큼 화제가 됐던 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 본인의 저축액을 보통 공개 안 하잖아요. 당당하게 공개를 했습니다. 바로 지난 2013년에 저축상을 받았던 미남 배우 현빈 씨입니다. 현빈 씨. 그 저축액이 얼마였길래 얼마쯤 될것 화제가... 같으세요? 그래도 한 20억은 되지 않을까? 아, 20억이요? 너무 많이. 20억 있으세요? 빚이. 근데 그 위입니다. 위예요? 그러면 25억? 30억. 좀 더 써요? 더 써? 조금만 더 써. 32억. 35억. 35억 당첨. 아! 야, 진짜 많이 했다. 35억을. 진짜 35억을. 와, 35억을. 저축을 하신 거예요. 네. 어머나. 야, 받을만 했네요. 안 써도 되는 돈이 35억이나 현금이 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쓸 거 다 쓰고 남은 돈이 35억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아, 35억이면 이자만 이거. 야, 엄청날 텐데. 한 달에 이자 얼마예요? 이자 얼마예요? 7천만 원. 그러니까. 600만 원 되겠나? 600! 가만히 있어도. 35억인데. 야, 맞죠? 맞아요. 그럼 일 안 해도 되겠네? 근데 이게 현금으로 진짜 있는 거예요? 다들 저축 안 해보셨어요? 우리 생각만 하면 안 돼요. 이게 너무 큰 돈이라. 그렇죠. 예. 사실 뭐 김태평 씨가 네. 괜히 또 본명 보면서 나이 18살 때, 19살 때 저를 처음 봤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아둔 돈이 35억이라는 게 대단하네요. 그 대단한 걸 현빈 씨가 해냅니다. 해냅니다. 근데 신기한 게 5년, 10년 정도 모은 게 아니라 17년 동안 차곡차곡 모은 거예요. 근데 아무리 또 그만큼 많이 벌었다고 해도 사실 연예인이 35억을 모은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현빈 씨 같은 경우 아직 장가를 안 갔잖아요. 싱글입니다. 근데 부모님이 돈 관리를 해주신다고 해요. 아마 아버지가 이렇게 좀 돈 모으는 거를 같이 잘 해주시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요. 저도 예. 자산 관리 참 잘할 수 있는데. 그렇죠. 며느리 자산이 없네요. 어필입니다. 살짝 어필해봤어요. 예예. 아 근데 솔직히 현빈 씨 같은 톱스타, 슈퍼스타가 17년 동안 35억을 모았다는 거는 좀 작은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톱스타분들 가끔 만나서 인터뷰하면 되게 억울해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1억을 받는다고 하면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이게 소득 구간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은 40%를 세금으로 떼가요. 네. 1억을 벌어오면은요, 거기서 경비 쓴 거 1천만 원 떼고 그 1천만 원 중에 뭐 스타니까 8대 2 정도로 하면은 8 하면 8, 9, 7, 7천만 원 정도 가져오죠. 거기서 세금을 또 40% 정도 떼면은 거의 3천만 원 떼면 자기가 실제 수령액은 4천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번 돈의 40% 정도만 가져가는 건데 신문 기사 나오는 건요. 그냥 개런티가 얼마다라고 나오면은 자기가 그 돈을 다 갖는 줄 아는데 너무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런 평가가. 사실 그 근검 전략을 하지 않으면 저런 돈을 저렇게 오랫동안 모으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저거는 탑스타 뭐 정말 연예인 중에서도 한 5% 상위 5% 정도면 가능하고 나머지 저희같이 한 40% 정도에 속하는 연예인들은 절대. 근데 더 대박인 건 현빈 씨 부동산 재산도 있잖아요. 네. 2013년쯤에 청담동에 있는 건물을 한 48억 원 정도에 매입을 했는데 와. 이게 지금 재매각을 하면 100억 원 정도 할 수 있다고. 투자도 잘하네요. 그럼 전체 재산이 130억 정도가 됩니다. 훨씬 맞겠죠. 훨씬 맞겠죠. 예. 그래도 박하나 씨 꾸준히 모아오셨잖아요. 예. 진짜 없어요. 아니, 이런 컨셉이 또 있습니다. 아니, 정말 탑스타분들은 네. 1년에 한 작품만 해도 네. 몇 년을 쓰실 수 있지만 저는 아직 몸값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다들 불쌍한 코스프레 많이 하네요, 지금. 드라마를 해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쉬지 않고 지금 계속 네. 하는데도. 아, 근데 궁금한 게 솔직히 저축액은 뭐 나랑 가족 정도만 알지. 은행에서 맞아. 어떻게 알아서 이렇게 상을 줘요? 네, 저축상은 매년 각 은행의 추천을 받아서 금융위에서 선정을 하는데요. 은행에서는 사실 연예인 고객을 발굴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고객이 아무래도 좀 저축상을 받으면 은행으로서는 명예롭고 은행 홍보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예인 고객을 발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혹시 올해는 어떤 분들이 저축상을 받을지 좀 알려졌나요? 예. 올해는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CF 퀸, 여성들이 좋아하는 여성, 네. 워너비스타인 신민아 씨. 아, 그리고 이제 트로트의 신여왕이죠. 사랑의 배터리랑 엄지척 등으로 유명한 홍진영 씨가 유력한 후보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아, 이제
이제 뭐 신민아 씨 같은 경우는 CF 퀸이고 네. 홍진영 씨는 또 행사 퀸이잖아요. 네. 두 분 다 저축액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네. 그 신민아 씨가 워낙 또 소탈한 성격이기도 하고 평상시에도 보면 되게 수수하게 하고 다녀요. 그래서 이렇게 막 화려한 삶을 즐기고 밖에 많이 돌아다니고 이런 스타일도 아니고 해서 아마 좀 이렇게 검소한 생활을 하는 것 같고 그 홍진영 씨 같은 경우도 워낙에 좀 똑순이에다가 돈을 되게 아끼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많이 저축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축을 많이 잘 해놓고 상주 타고 이랬으면 이제 좀 나눠야 될 때가 됐으니까 빨리 시집장가 갔으면 좋겠네요. 네, 근데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사람은 이미 나누고 있거든요. 금융위에 따르면 신민아 씨 같은 경우에는 2009년 이후에 다양한 곳에 기부를 했는데 이 금액이 무려 무려 20억 원. 야. 기부를 20억 원이나 해왔다고 해요. 그리고 2015년부터는 매년 1억 원을 화상재단에 기부를 해서 저소득층 화상 환자들을 돕고 있다고 하는데요. 신민아 씨가 그동안 돈 화상 환자만 해도 현재까지 50여 명에 이른다. 좋은 일 많이 그뿐만이 아니라 신민아 씨는 네팔 학교 지원 그리고 한국 다문화학교 홍보 대사도 하고 있고요. 핑크리본 캠페인 참여 등 다양한 공익활동에 지금까지 쭉 참여를 하고 있어서 마음씨가 또 참 느끼지 않나. 네.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주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민아 씨가 참 멋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도 크고요. 기부도 많이 하지만 주변 사람들한테 토크게 쓰는 경우가 꽤 있는데요. 함께 오랫동안 같이 일을 했던 매니저한테 고급 외제 승용차를 그래요. 쐈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정말 제가 별 할 일 없으면 신민아 씨 매니저라도 하고 싶네요. 운전면허 없어. 나도. 네? 면허가 없어. 면허도 없죠. 그래서 못합니다. 매니저들한테 차를 선물한다는 건요, 되게 중의적인 표현이죠. 고맙다는 것과 앞으로 더 열심히 뛰어라라는 게 있는데 실제로 제가 그런 의미도 되네요. 근데 이런 말씀 좀 뭐하지만 네. 비싼 차일수록 보험료도 좀 셀 텐데. 그렇지. 아, 그렇지. 그거는 본인 부담이니까요. 예. 매니저분들 저기 운전 맨날 해갖고 지하철 타고 다녀요. 평상시에 택시 타고. 이 차보단 집을 사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차를 선물했다는 거. 아, 점점 커지네. 연예인들이 집을 좀 사줘야 됩니다. 아니, 실제로. 예. 집을 사준 사람이 있어요? 집을. 전세금을 대준 스타들이 있어요. 아, 있어요. 네, 결혼할 때. 백지영 씨도 전세 집을 구할 때 도움을 줬고요. 진짜 좋네. 네, 그런 식으로 사실 장 씨가 날 위해 그만큼 일해준 거에 대해서 전 충분히 줄 수 있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럼요. 아, 그러면 홍진영 씨도 신민아 씨처럼 기부를 좀 많이 하셨나요? 일단 지난해 한국장학재단에 1억 원을 기부를 했고요. 또 올해는 강원도 산불 피해자를 위해서 5천만 원을 기부를 했습니다. 예. 기부도 기부인데요. 정말 봉사활동도 열심히 합니다. 복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행복공감 봉사당 단장을 2년 연속 맡았는데요. 장애인과 함께하는 생활체육봉사활동 그리고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해설봉사활동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 홍진영 씨가 이슈가 된 게 1년에 1,000개가 넘는 행사를 하고 1년에 행사를 다니면서 쓰는 기름값이 1억 2천이 입돈다. 기름값만. 기름값만.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행사 수입이 수십억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부모님이 관리를 해주신대요. 그리고 그걸 그냥 용돈만 타서 쓰고 집도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아니 제가 며칠 전에 네. 지방 먼 곳에서 그 행사를 하는데 홍진영 씨도 왔어요. 근데 감기 몸살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그 올라가기 전에 너무 힘들어. 오빠 감기 정말 조심하세요. 너무 힘들었어. 막 이러고 내가 올라가는데도 그 관객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더라고요. 안무도 그렇고 막 이렇게 막 흥을 돋구는 것도 그렇고 본인의 그 노력과 좋은 습관 때문에 저렇게 저축왕 후보에도 오르는 게 아닐까 싶어요. 네. 아니 근데 행사가 1,000개 정도면은 하루에 뭐 서너 개라고 어림 잡아도 어떻게 그 많은 행사를 다 소화를 할까요? 중간에 뭐 공백기도 없고 체력이 대단하신가 봐요. 홍진영 씨가 수백 개의 행사를 소화할 수 있는 비법은 바로 잠을 줄이는 겁니다.
한 라디오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잠은 죽어서 잘 것이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건강이 안 좋을 텐데. 그리고 또 게임 좋아해가지고 게임하느라 밤새고 행사 가고 방송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유. 체력이 좋은 거예요? 대단한 네. 거죠. 그렇죠. 아직까지 뭐 체력이 좋고요. 홍진혁 씨 같은 경우는 보이는 거하고 똑같이 마음이 되게 따뜻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 잘 챙기고 네. 본인을 위해서 사치하는 거 별로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모으는 돈 한 푼 한 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그거를 부모님한테 또 관리 맡기고 뭐 이렇게 잘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축도 많이 하고. 네. 힘들게 번 사람은 못 써요. 그러니까요. 네. 홍진영 씨 기억나는 게 행사장에서 이렇게 과자 이런 게 나온 다음에 떡 같은 거 저만 싸갖고 가거든요. 유일하게 홍진영 씨 싸가는 걸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라고 이거 쓱 싸서 가져가. 저도 싸갑니다. 아, 그러십니까? 은근히 예, 예. 돌아오는 차에서 심심풀이 되더라고요. 맞아, 맞아. 네. 저희 남편도 그거 싸러 오는 거예요. 어쩐지 여기. 어쩐지. 빌라이 씨 왔다 가면 없어. 올 때 많이 싸워요. 경쟁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어디 갔나 했네요. 네.